우리 동네 손토 와일더작 오세곤 옹김 정민찬 각색 등장인물 해설 무대감독 성혁 해경 어린도윤 어른도윤 태은 우유배달원 은영 준호엄마 진희 하정 신문배달원 지휘자 일춘 정미 어린민지 어른민지 이 연극의 내용은 모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일어나는 일로 각색한 작품이다. 제1막 막도 장치도 없다. 관객이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건 희미한 조명의 텅 빈 무대뿐이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들 오셨네요. 이 연극은 우리 동네입니다. 손톤 와일더작 정민찬 연출, 박인서 조연출입니다. 출연자는 저 강명순 외 14명입니다. 선생님, 제 이름도 이름 불러주셔야죠. 제 이름. 죄송합니다. NG. 출연자는 강명순, 고승태, 권희라, 권혜경, 김경주, 김태은, 유정미, 박민지, 박정현, 송하정, 유성혁, 이도윤, 이지숙, 조은영, 최일춘입니다. 박수 한번 요청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동네의 이름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입니다. 지금의 다산동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첫째 막은 우리 동네의 하루이고 때는 2006년 5월 7일입니다. 지금은 도미튀기 직전이고요. 닭이 우는 소리. 저기 동녘 하늘에 산 뒤로 아침 햇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새별은 지기 전엔 늘 저렇게 영롱한 빛을 내죠. 무대감독, 잠시 새별을 주시하고는 뒷무대로 간다. 자, 그럼 지리부터 알아볼까요? 여기 부영 아파트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도농역은 저 앞쪽이고 작년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됐어요. 이제 무궁화호가 지나지 않는 철길이 저쪽으로 뻗어 있고요. 역 바로 옆에는 오래된 도농 파출소가 있습니다. 또 저쪽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논밭들과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나무꽃이 한창이군요. 이쪽 골목으로 작은 상점이 몇몇 있습니다. 여기 마트고 여기 골목 끝 트럭에 순대 파는 할아버지까지 계십니다. 대개들 하루 한 번은 주문하게 마련이죠. 초등학교는 저쪽이고 동화고등학교는 더 저쪽이고요. 아침 9시하고 점심시간 또 오후 3시가 되면 운동장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가 온통 동네까지 다 들립니다. 여긴 의사선생이신 유선혁 씨가 사는 부영 아파트 216동 1904호입니다. 여긴 아파트 앞 놀이터 정자고요. 집안일을 마친 오전과 점심쯤에 주부 몇몇이 모여 담소를 나누곤 합니다. 아파트 바로 옆 215동 1905호는 도농동 사무소라는 최일춘 씨 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은 동네죠? 물론 아주 특출난 인물이 나온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2006년에 이곳 동네에서 아침이 조금 일찍 시작되는 편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집들이 꽤 많거든요. 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큰 길로 의사선생이 오십니다. 쌍둥이를 받고 오시는 길이죠. 또 여긴 그 부인 혜경이 아침을 주러 부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일춘의 아내 정미도 아침을 주러 나옵니다. 통통하고 상냥해 보이는 혜경이 부엌으로 나온다.
두 여인은 부엌에서 창문을 열고 가스렌지에 불을 켠다. 신문 배달부가 새벽 신문을 돌리면서 옵니다. 정자에서 신문 배달원이 배달할 신문을 정리하고 있다. 성혁이 손수건으로 피곤한 듯 얼굴을 닦는다. 아파트 앞 정자에 잠시 앉는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가 아파요? 아니요. 저 건너 동네에서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우와 쌍둥이요? 수고 많으셨네요. 신문 여기서 드릴까요? 그래요. 무릎은 어떠시고? 아, 네. 덕분에 좋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비가 오려면 꼭 신호가 와요. 오늘은 뭐래요? 비가 온대요? 아니요. 정말요? 네! 성혁은 216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신문 배달원 나간다. 어머머머! 너 왜 이러니? 짜증나게 진짜!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나가? 어, 선생님! 언니 오빠 같이 가요! 20대 후반의 우유 배달원이 고장난 우유 카트를 세우고 후다닥 달려와 엘리베이터에 탄다. 달그락 우유병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 진짜 죽을 뻔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열정 아가씨. 안녕하세요. 나 아니었으면 또 한참 기다렸겠네. 그러니까요. 오늘 운이 좋아요. 근데 누구 아파요? 저쪽 동네 집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어머, 쌍둥이요? 우와, 우리 동네도 해마다 식구가 드네요. 비가 올 거나? 아니요. 좋은 날씨예요. 카트 끌기 힘들지 않아요? 먹고 살려면요. 이 정도야 뭐. 젊으니까 가능하죠? 우와, 고생이 많아. 우유 배달원은 1904호 성혁의 집 현관에 도착한다. 마침 혜경이 나와 있다. 어서 있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시네요. 예, 좀 늦었죠? 네, 그놈의 카트가 또 고장나서요. 어떻게 된 건지. 저 갈게요. 1803호? 1604호로 해서? 우유 배달원 계단을 통해 젠걸음으로 내려간다. 잘 가요. 성혁, 혜경 집으로 들어가며 야들아, 일어날 시간이다. 도윤이, 태윤이! 그래, 갔던 일은 잘했나? 그거 뭐 별거라고. 아침 금방 되니까네. 앉아서 커피부터 한잔 드서. 아, 그러고 아침나절 한 시간 잠깐 눈 좀 붙이든지. 오늘 예약이 10시니까 뭐 거 보나마나 위장병인데 뭐. 엄마야, 밥 먹고 하면 한 시간도 못 자겠네. 어디든 가서 좀 쉬야지. 당신 그러다 진짜 큰일 난대. 민지야, 일어나라. 은영아, 7시다. 혜경과 정미 싱크대 앞에서 바삐 일하며 여보, 시간 될 때 도윤이하고 얘기 좀 해봐봐. 아가 이상해졌다.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를 깜짝 안 한다 아이가. 아, 다 큰 놈 아빠는 내가 언제까지 지워줘야 되노? 어휴, 뭐 이걸 다 큰 놈 아빠는. 되들어? 아니, 그냥 툭툭 대면서 맨날 첫날 야구 생각뿐이다. 아니, 도윤이, 태윤이 학교 늦는 다 캤다. 위도윤이 빨리 해라. 네. 엄마 부르는 소리 안 들려? 난 눈 좀 붙일게. 그래, 좀 씻어. 은영, 민지, 학교 늦는다. 채은영, 깨끗이 씻어. 아니면 엄마가 가서 씻길 거야. 엄마, 나 무슨 옷 입어? 조용해라. 아버지 밤새 야근 진료 다녀오신 거 안 보이나? 좀 주무셔야지. 엄마가 노란 옷 빨아가 쭉 다리 놨다. 아, 나 그거 싫어. 조용하라 캤지. 맨날 병난 병아리처럼. 아, 뭔 소리고? 새누나 얼마나 예쁜데. 아, 짜증나. 엄마, 오빠가 피 늦었어요. 뭐래, 내가 언제. 둘 다 그만하라 캤다. 엄마 두 번 말 안 한다. 아, 니 뒤질래? 뭐래, 초딩이. 질민 엄마. 이리와, 엄마. 이놈의 새끼들 그냥. 애들이 뛰어들어와 식당 앞에 자리 잡는다. 오른쪽에 고 2쯤 된 도윤이와 초등학교 5학년 태은이. 왼쪽에 같은 나이의 민지와 은영이 앉는다. 얘들아, 이게 뭐니? 아침도 중요해. 천천히들 먹어. 체해. 아이, 체 치워. 아, 10시까지 영어 단어 달달 외워야 돼요. 밥 먹을 때는 책 안 보기로 했잖아. 공부는 좀 못해도 몸 건강한 게 최고야.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야지. 나처럼. 엄마, 난 머리가 참 좋은가 봐. 밥이나 드셔. 나도 우편집 볼 때는 머리가 좋다 뭐. 이따 아버지 일어나시면 말씀드려볼게. 아니, 네 나이에 일주일 25,000원이면 충분하지 않나? 당최 그 돈을 뭐에다 쓰노? 아, 살 게 좀 많아. 캔 모아 가야겠어? 아, 얘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5만 원도 넘던데. 맨날 조금씩 모은 거야. 물론 가끔은 돈을 써보는 것도 좋지. 엄마,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게 뭐게? 응? 돈이야! 아, 니들 학교 안 늦었나? 아, 늦겠다! 빨리 가야지. 간다. 아이, 그냥 빨리 가.
걸어. 안 뛰어도 돼. 은영아, 바지 바짝 축혀. 민지 어깨 펴고. 담임 선생님한테 축하드린다고, 응? 아. 아유, 우리 딸 이쁘다. 얼른 가라.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 일어나 책을 들고 학교로 뛰어나간다. 모두 안무대 정자에 만나 제잘되며 큰 길 쪽으로 걸어가 왼쪽으로 돈다. 혜경이 앞치마에 새 모이를 담아서 객석 쪽으로 나온다. 자, 구구, 구구, 구구. 아, 좀 저리 가라. 아, 좀 저리 가라고. 언니는 왜 이렇노? 아, 또 싸웠나? 하여간에 밥만 먹었다 하면 싸우는 게 일이다, 일이야. 어? 이건 또 네 집 비둘기고? 이 어디서 왔노? 와 이래 말랐노? 자, 이거 다 먹어라. 에이. 정민은 놀이터 앞 벤치에 앉아 콩깍지를 벗기고 있다. 민지 엄마, 감기는 좀 어때요? 아직도 목이 좀 간질간질해요. 오늘 밤에 성가대 여진 못 가겠어요. 가나 마나예요. 고음은 좀 내봤어요. 안 돼요. 길게 뽑을 수가 없어요. 에이, 쉬면서 콩깍지는 좀 벗겨야죠. 같이 좀 거들어 드릴까? 콩이 아주 잘 됐네. 아, 친정서 보내줘가지고 애들은 지겹대요. 결국 지들이 다 먹어 치울 거면서. 민지 엄마 잠깐만. 아니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털어놓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가. 뭔데요? 우선 콩 좀 줘 보이소. 아, 저번 금요일에 혹시 구리인가 서울인가 부동산 큰손이라고 누가 안 왔어요? 아니요, 안 왔던데. 아, 우리 집에 왔어요. 요 앞 정자 그 배밭이 어쩌고 신도시가 어쩌고 하더니만 아, 내한테 와서는 그 와 저희 할머니가 물려주신 배밭 있죠? 아, 그걸 대뜸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네? 네, 그 밭을 어디다 쓸데도 없어가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인데. 그거 파실 거죠? 글쎄. 아니 글쎄라니, 제정신이에요? 어차피 노는 거 팔아야지. 아 그야 그 일만 좋다면야. 아 그래갖고 그 돈으로 여행이라도 갈 수 있으면 팔죠. 평생 소원이 프랑스 파리 구경인데. 아이고야 미친 소리지. 그래도 벌써 그 몇 해째 맘먹기만 수십 번이고 기회가 된다면야. 아니 도윤 아빠는 뭐라는데. 안 된대요. 아이고 2, 3년마다 제주도 나가고 한국 여행이나 하면 충분하대요. 으유 짠돌이 지긋지긋하다. 하긴 IMF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해외는 좀. 아니, 근데 그래도 의사신데. 동네 산부인과 의사가 뭘 다 똑같죠. 아, 그 이는 배박 가면 제일 행복한가 봐요. 뭐 자기 고향 생각난다나. 아, 밥만 보면 멈춰서가 발로 거리를 잰다니까네. 꼭 사기 날 것처럼 돈도 없으면서. 맨 논밭밖에 없는 거기 뭐하러 그렇게 다니는 거야? 아, 내 말이 무슨 신도시나 들어서면 몰라도. 아, 여기 싹 다 그린벨트인데 뭘. 그래도 팔라고 하면 땅 팔아요. 파리 구경해요. 바깥 양반한테 수시로 암시를 하세요. 아이고 개난 소녀예요 했잖아요. 아이고 개난 소리 집은 그저 죽기 전에 가나다라 한글 안 쓰는 동네 한번 가봤으면 해서. 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제 몇 시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 그 전에 몇 가지 알아볼 게 있군요. 김 선생님이 고장 인류사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시죠? 남양주시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네, 2005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42만 3,073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고, 원 천만이요. 별 말씀을요. 이쪽입니다. 이봐요. 끝입니까? 자, 안녕히 가십시오. 아, 아직도... 자, 이번에 정치 사회적인 걸 좀 알아보죠. 조 선생님. 네. 우리 동네는요. 아주 평범하죠. 다 비슷하겠지만 활기는 좀 없죠. 하지만 젊은 애들은 여기를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엔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 말이죠. 또 조 선생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분께 입장 통해서 술들은 짧게들 한다요? 여긴 배드타운 느낌이 강해서 가끔 한두 잔 마시는 정도요. 아, 주말마다 단지 내에 장터가 생기면 얼마나 많이들 모이게요? 아, 그것이 뭐냐? 신도시 개발이었더니, 배밭이었더니 이런 말도 안 한다요? 다들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요.
누군 부자가 됐느니 누군 가난하니 하면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 그럼 첫날에 모시러 해야 쓸 것이 아니오? 어 글쎄요. 근면하고 양식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게으르고 난폭한 사람은 떨어지는 세상이야. 우리도 다 원하잖아요.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자립이 힘든 사람들을 힘껏 아주 힘껏 돕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아닌 사람은 뭐 놔두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동네 얘기로 돌아와서 늦은 오후입니다. 다들 점심을 먹고 설거지도 끝냈습니다. 늦은 오후에 안온한 평화, 학교에서는 웅성대는 소리. 이런 시간이 더 됐군요. 벌써 저녁이 돼서 고등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 그래? 어, 나중에 가볼까? 네, 내가 과일이 나올까? 민지가 책 몇 권을 들고 큰 길을 따라온다. 폼을 보니 자신을 대단히 우아한 숙녀로 상상하는 듯하다. 과일 빙수? 아, 나 안 돼. 집에 가서 수행평가 해야 돼. 어, 나도 가고 싶지. 근데 진짜 안 돼. 나 살도 너무 많이 쪘어. 민지는 아파트 입구에서 몸을 숙이고 꽃을 꺾는다. 도윤이 몸을 이리저리 기울이며 큰 길을 따라온다. 공을 까마득히 던졌다가 기다려서 받고 난다. 여섯 걸음이나 뒤로 물러나 봤다가 이내 하정과 충돌한다. 아, 죄송합니다. 오메 놀래라. 아야, 천천히 넓은 데 가서 놀아야지. 길바닥에서 야구하면 쓰느냐? 아, 잘못했습니다. 어, 민지야. 어, 도윤아. 너 발표 잘하더라. 아, 뭘. 원래 세계인구 문제였는데 갑자기 서윤쌤이 인구성장 발표를 하려잖아. 내가 사실 두 개 다 많이 준비했거든. 야, 되게 웃긴 거 말해줄까? 우리 집 창문에서 네 머리 보여. 또 숙제할 때. 뭐야? 민트야? 아, 아니 커튼 눈에 쳐져 있잖아. 우연이야 우연. 장난이야. 아, 깜짝이야. 너 정말 열심히더라. 어떻게 그렇게 오래 앉아있어? 공부가 좋나? 어차피 해야 하는 거니까. 그야. 또 싫지도 않고 시간 보내기는 최고야. 야. 이거 어떨까? 서로 모르는 게 있을 때 문자를 하는 거야. 어? 너 폰 샀어? 나 이번에 샀어. 와 뭘로? 나 이번에 애니모션 샀어. 대박 완전 이쁘다. 번호 알려줘. 번호? 번호 016에 016에 765에 765 5020 5020 나 문자 무제한이거든. 비기할 없으면 말해. 보내줄게. 어 진짜? 아, 나 마침 다 써가고 있었는데. 민지와 도윤 얼떨결에 눈이 마주쳐버린다. 아 그래서 문제 모르는 게 있으면 힌트도 좀 주고 그, 답이 아니라 힌트? 뭐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아 그럴 땐 먼저 전화를 해. 그럼 힌트를 줄게. 넌 원래 머리가 좋은가 봐. 그 정도 머리는 다 갖고 태어나. 그래, 난 농부가 될 거야. 외삼촌이 언제든 농장으로 들어오래. 나만 잘하면 차차 다 주신다고. 집이랑 다? 정미가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온다. 도윤, 정미를 발견하거는. 그럼, 고마워.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래. 어, 안녕하세요. 잘 있어? 어, 잘 가. 어, 엄마, 어디 갔다 와? 어, 요 앞에 트럭에서 순대 사왔지. 너 도윤이랑 말도 하고 그러니? 왜 컸어? 나는 모르겠는데? 아니, 엄마, 나 오늘 남명주씨 인구성장 발표했는데 되게 잘했어. 도윤이 잘생겼네. 눈물이 환해졌어. 아니, 나 오늘 발표 되게 잘했다니까? 한 번도 안 막혔어. 나 발표 이런 것도 잘하나 봐. 그래. 어 그래. 저녁에 아빠 앞에서 한번 해봐. 아빠가 동사무소에서 일하니까 잘 아시겠지. 엄마, 나 예뻐? 요. 예뻐요? 그럼. 우리 애들이야 다 이쁘지. 아니면 창피해 살겠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요.
외모가 괜찮냐고. 아니 글쎄 그렇대도. 치 뭐야. 아니 정말이래도. 엄마 이뻤어? 그럼 이뻤지. 미숙이 빼고는 제일 예뻤는데. 엄마 그게 누가 날 좋아할 것 같냐고. 아우 얘 피곤하다. 그만해라. 문제없대도 그러니. 춥다. 들어가자. 엄마 맨날 내 말 듣지도 않아. 이 집에 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거 어떻게 뜨라는 거야.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 고맙다. 자, 좀 더 알아볼 게 있어서요. 제 친구가 건물을 짓는데 타임캡슐에 뭘 넣으면 좋겠느냐고 묻더랍니다. 한 1000년쯤 있다가 파낸다고 가정하고요. 물론 신문은 당연히 들어가고 성경도 넣고 헌법도 넣고 또 조선왕조 실록도 넣고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네. 전 이 연극에 대본 한 권을 타임캡슐에 넣을까 합니다. 10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알도록 말입니다. 저 멀리 작은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지휘자 하정이 지휘를 하고 있다. 성혁과 일춘의 집에서 도윤과 민지가 각각 숙제를 한다. 성혁은 부엌으로 들어와 책을 읽으며 앉아있다. 자, 시간이 꽤 지났군요. 밤입니다. 들리시죠? 교회에선 성화 연습이 한창이고 애들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피곤한 시계처럼 맥이 풀렸습니다. 아따 참말로 못 들어주겠네. 아 음악이면 즐거움을 줘야지. 좀 더 부드럽게. 나 같은 죄 좋은 음악이 들어왔나요? 아 공기반 소리반 모른다요? 자자 다시 소프라노. 네. 나 같은 죄. 도윤 민지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민지야. 응? 뭐해? 아 공부가 안 돼. 아 저기 달 좀 봐. 너 3번 문제 풀었어? 몇 번? 3번. 풀었지. 쉽던데. 글쎄 힌트 좀 줘. 간단해. 근의 공식 대입. 그게 끝이야. 아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아 알겠다. 고마워. 도윤 전혀 모르는 듯하다. 창문 열고 저기 달 좀 봐봐. 아 오늘 달 어쩜 저렇게 이쁘냐. 달? 응 빨리. 응. 둘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본다. 아파트가 마주 보이는 옆동이어서 서로의 얼굴이 보인다. 찬송가 소리하고 숨을 죽이고 있으면 아주 먼 기차 소리까지 다 들려. 너도 한번 들어봐봐. 정말. 둘 달을 보나 싶더니 힐끔힐끔 서로를 몰래 쳐다본다. 잠깐의 시선이 마주쳤다. 야,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 고맙다. 안녕. 안녕. 아, 참, 브라보! 이번 토요일 올 결혼식에 몇 분이나 오실라요? 손들어 들어보시오. 내 사랑, 죄송해. 저번에 불렀던 걸로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 이름으로 준비! 도윤아! 잠깐 나와봐라. 네. 도윤이 거실에서 성혁과 마주한다. 부자 사이는 도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어딘가 서먹해졌다. 서로 낯설고 서툰 모양이다. 어려워 마라. 잠깐이면 되니까. 그래, 졸업하고 뭘 하려고? 아시잖아요. 외삼촌 농장이요. 그럼 대학 안 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짜고 사료주고 하겠단 말이야? 온종일 괭이질의 원초에 할 수 있겠어? 그럼요.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오늘 아침에 안방에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 뭔지 알아? 엄마가 온통 어질러진 너희 방 치우는 소리였어. 생각해봐. 엄마는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식사 준비에 빨래에 다림질해. 그뿐이야?
다 큰 너희 방 청소까지 다 해주잖아. 너 그래놓고 엄마한테 네 방 맘대로 들어온다고 투정부리지? 아니 그건 너한테 말하기도 지친 거다. 단념하고 취급하는 게 마음 편한 거야. 그런데 넌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고 엄마가 있어 빨래해준 교복을 입고 그리고는 뛰어나고 야근하고 말이야. 엄마가 식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일하는 기계는 아니잖니?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네 용돈 일주일에 4만 원을 올려주마. 뭐 물론 방 청소하고는 상관없고 뭐 그거야 엄마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일 테니 어쨌든 너도 곧 고3이고 돈 쓸 때도 많을 테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아 내일이 네 용돈 날이구나. 자 여기 태연이도 올려달라 그러겠다. 헌데 네 엄마 웬일이냐? 상관에서 이렇게 늦진 않았는데. 이제 8시 반인데요. 그 거지 같은 순간에 왜 자꾸 나가는지 꼭 돼지 멱 따는 소리밖에 못 내면서 말이야. 야밤에 싸다녀봤지. 너 잘 시간 안 됐냐? 네. 도윤 방으로 들어간다. 아파트 정문에서 웃음소리와 작별 소리가 들리며 혜경, 준호 엄마 정미가 등장한다. 잘 가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가요. 조심히 가세요. 어미야, 시간이 많이 늦었네. 네, 잘 가요. 오늘 연습 괜찮았지요? 민지 엄마, 저 달 좀 봐요. 올해 풍년 들겠네. 이제 우리끼리니까 말이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뭐가요? 송 지휘자님 말이에요. 아 그만해요. 어떻게 성가대 지휘자가 밤낮 술독에 빠져 살아요? 오늘도 비틀비틀거리는 거 봤죠? 아 그걸 글쎄 몰라요. 아 그동안 말썽 부린 거 다들 잘 알지. 목사님 괜찮다는데 우리야 모른 척 해야지 별 수 있나? 엄마 모른 척이요? 점점 더 하는데요? 아니에요. 나아진 거예요. 옛날보다 얼마나 뜸해졌다고요. 아, 이런 밤엔 자기도 싫어. 어머, 늦었네. 애들이 안 자고 기다릴 텐데. 잘 가요. 잘 가 있어. 서로도 작별 인사를 나눈다. 정민은 서둘러 자기 집으로 들어가 사라진다. 근데 진짜 괜찮겠어요? 아, 뭐 대낮 같은데요. 어머머, 저기서 그 이가 잔뜩 찌푸리고 있네요. 아, 춤바람이라도 난 줄 아는지 남자들이란. 가요! 간다고 인간아! 혜경이 집으로 들어온다. 여보, 오늘 참 재밌었다. 지금이 몇 시야? 뭐가? 딴 나라고 똑같은데. 길바닥에 서서 남흉이나 보고 무척들이란. 하이간에 까다롭기는. 달빛에 나가서 같이 배나무 꽃이나 좀 봅시다. 둘이 팔짱을 끼고 무대 앞 객석 라인을 따라 거닌다. 분위기 좋지 않아요? 여기 백꽃은 정말이지 너무 예뻐. 맞다. 내도 그게 우리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다. 내 없는 동안 뭐 했노? 책 봤지 뭐. 그래. 누구 형 들으러 갈까? 궁금하긴 한가 보네. 아 근데 정말이지 문제는 문제다. 아이고 화장실가 또 취했구만. 진짜 심했다. 어찌됐고 목사님도 계속 그래 놔두지 못하실 거고.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이런 데 안 맞는 사람이야. 결국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어. 내버려둘 수밖에. 자 들어갑시다. 아, 좀만 더 있다가. 진짜 걱정은 당신이다. 뭐가? 정말 어디 가서 며칠이라도 좀 푹 쉬야지. 물려받은 유산만 있다면야 당장 그럴 긴데. 어, 지갑 없는 소리 좀 작작해 좀. 에이 그 융통성이라고 여러 코금은 막거든. 들어가. 감기 걸려. 아 아까 그 녀석 좀 나무랬어. 며칠은 방 좀 치우겠지. 그만 올라갑시다. 두 사람 사라진다. 태은이 도윤의 방으로 들어와 옆으로 파고든다. 아 비켜. 아, 왜 또 방이야. 아, 나 잠깐만 볼래. 아, 네 방에서 봐. 내 방에선 달이. 오빠 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아무래도 달이 점점 가까이 와서 광하고 폭발할 것 같아. 야 이 바보야. 달이 가까이 오면 밤새 망원경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먼저 보고 알리지. 그래서 신문마다 다 안 하고. 아 그럼 오빠 달을 우리나라하고 중국 그리고 아시아까지만 비추는 거야? 그럴걸? 아니던데. 방으로 가. 무대 감독이 무대를 거닌다. 사이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11시입니다 거의 불이 꺼졌습니다. 아 저기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여기 이춘 선생이 야근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중년이 지난 나이에 경찰관이 오른쪽 큰 길에서 오고 일춘이 왼쪽에서 온다.
수고하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좀 늦으셨네요. 어, 다리? 예? 아, 달. 박네요. 별일 없죠? 아, 네. 송 지휘자님께서 좀 취하셔서요. 이쪽 저쪽 찾고는 있는데, 아, 저기 오네요. 송 지휘자님! 하정이 큰 길 왼쪽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온다. 아따, 사랑하는 내 동생! 수고! 수고 많으십니다. 언니 좀! 또 술 마신 누가? 어쩌려고 그런가? 사람들 다 쳐다본다. 아, 누가? 아, 누가? 뭐라 그래? 이웃병진아 나한테 빠졌네. 빰빰빰빰! 아, 잠시, 잠시. 다들 잠들었어요. 조용히 좀 해요. 아, 시한다. 정신 좀 차려봐요. 안에 신발은 왜 벗고? 아, 잘라. 아이, 누우면 안 되지. 일어나, 일어나. 하정과 경찰관 말없이 계속 비틀거리며 오른쪽으로 사라진다. 동생아. 집으로 도착하는 일춘. 누구? 당신? 아니, 아빠 나야. 아, 우리 민지구나. 왜 안 자고? 모르겠어, 잠이 안 와. 아, 달빛도 너무 좋고 저 멀리 배나무꽃 향기도 그렇고 아빠도 맡아보세요. 그러네. 근데 너 무슨 걱정 있니? 걱정? 아니, 그런 게 있으면 벌써 아빠한테 말했지. 그치?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엄마 모르게 하고 우리 딸 잘 자. 알았어요. 아빠도 굿밤. 지은이 갚을 때 내가 목사님이 편지 보낸 얘기 안 했지? 봉투의 주소가 말이야. 이지은, 원진 내용부지, 구형그린타운, 도농동, 남양주시, 경기도, 대한민국! 그게 뭐? 아, 들어봐봐. 아직 아니란 말이야. 대한민국, 동아시아대륙, 지구, 태양계, 우주, 하느님의 뜻! 주소가 이랬다니까? 야, 그걸 또 우체국 아저씨 고지를 배달했고. 야, 여러분, 이것으로 일막 우리 동네의 하루는 끝입니다. 제2마 10년이 흘렀습니다. 네, 해가 1000번도 더 떴다가 졌죠. 저 산들도 세월에 깎이고 빗물에 쓸려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인들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이 하는 일이 또 있죠. 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막이 일상생활이었다면 이번 막은 사랑과 결혼입니다. 자, 10년 후, 2015년 9월 20일,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10년하고도 반년 정도 지났죠. 이때면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몇몇은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일찍 결혼을 하기도 하죠. 네, 이른 아침입니다. 어제 종일 비바람에 앞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또 비가 올 것 같네요. 들리시죠? 두 부인이 각기 부엌으로 들어와 일막에서처럼 일과를 시작한다. 두 부인께서 오늘도 다른 날처럼 아침을 지으러 나옵니다. 여기 이 두 분은 하루 세 번씩 식사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한 분은 20년, 또 한 분은 40년. 휴가도 없이요. 두 분 다 두 자녀를 키우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런데도 신경쇠약 한번 안 걸리셨죠. 어느 시인 말 맞다나, 살기 위해 삶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 살라, 소위 순환론법이란 겁니다. 아우, 무거워 죽겠네 진짜. 아짜. 아우. 우유 배달원과 저기 신문 배달부가 여느 때처럼 신문을 돌리면서 옵니다. 어이, 수고 많아. 어머, 이게 누구야? 언니, 머리 했어요? 완전 예쁘다. 멀리서 보는데 너무 예뻐져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근데 요즘 뭐 재밌는 얘기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 아, 맞다. 우리 동네 최고의 투수가 없어진다는 기사 말고. 어머, 웬일이야? 걔 이름 뭐더라?
도윤이 주력에다 타격까지 좋았잖아. 그쵸, 최고였죠. 아쉽다. 그러게, 결혼한다고 야구까지 그만두는 건 이상해. 글쎄요, 뭐 저희야 그런 재주는 없으니까. 그치. 그나저나 큰일이네. 밤새 왕수천물이 많이 불었던데 오늘 결혼식인데 비가 계속 오려나? 아니, 괜찮겠는데요? 곧 되겠어요. 아, 나 내 조치 좀 봐. 어디 갈게요. 신문 배달원은 계속 자기 길을 간다. 우유 배달원은 성혁 씨 집부터 우유를 배달하기 시작한다. 혜경이 문에서 우유 배달원을 맞이한다. 어서 이서. 오늘 날씨가 괜찮겠어요. 안녕하세요. 에휴, 그만큼 쏟아졌으면 곧 될 거예요. 아유, 제발 그래야지. 여기 우유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드실 거예요. 제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요. 남편분도 꼭 오라 해서. 네, 갈 거예요. 꼭 갈 겁니다. 우유 배달원 일춘의 집으로 건너간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우유 받으세요. 아니, 비가 또 오겠어요? 아니요, 저 언니네도 가서 말했는데 곧 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축하 말씀 전해달라고요. 잘 드실 거예요. 아유, 고마워요. 두 분 다 꼭 오셔야 돼요. 어이구, 언니, 난 가죠. 꼭 가다 받아요. 우유 배달원이 퇴장한다. 성혁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내려와 아침 식탁 앞에 앉는다. 드디어 당신 강아지 뺏기는구만. 그만 좀 해라. 가뜩이나 눈물나 죽겠구만. 자, 앉아서 커피나 드소. 무슨 면도를 한다고 겨우 성찰 몇 개가 휘파람에 콧노래 떠나는 게 좋은가 봐. 그러다 거울에 대고 네! 네! 뭐 생각하는 연습하고 영 못 믿어. 아, 진짜 잘 살지. 옷도 꼭 내가 챙겨줘야 되고. 아, 춥지 않고로 둘 다 너무 아들이라. 민지가 잘할까? 아, 툭하면 독감이 걸릴싸가. 우리 결혼한 아침 생각난다. 아, 또 그 얘기가. 겁이 나던지 꼭 실수할 것만 같고 말이야. 나는 어땠다고. 이거라도 드셔. 웬걸. 계란국? 간단하니까. 잠은 좀 잤어? 시계 치는 소리 여러 번 들었다. 그래, 그 녀석이 가장이 된다네. 참, 그 싱거운 녀석이 말이야. 세상에 아들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 부자 관계란 정말. 당신이 저 무뚝뚝하나. 아, 그러고 모녀 관계 뭐 거저먹는 줄 아나 보네. 아, 참네. 앞으로 고생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어쩌겠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제 결혼도 했으니 나도 좀 더 부드럽게 돼봐야지. 혜경 식당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명상에 잠겨. 맞다. 그렇게 도식도식 살아가는 기라 혼자는 너무 어색하다. 살다 보면 얘기거리가 늘 있지. 아, 태연님 일어났나? 글쎄, 어째 조용하네. 오늘은 남 참견도 안 하는지 방에서 우는 것도 같고 말이야. 에? 야야, 태연아, 아침 먹자. 도윤이 쿵쾅거리며 방에서 나온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제 5시간이면 끼기예요. 도윤, 목을 따는 흉내를 내고는 크게 킥킥대며 웃은 뒤 현관 쪽으로 나간다. 네 지금 어디 가노? 아, 옆동에 색시 보러 가죠. 아, 가지 마라. 비 쏟아진다. 그러고 준비도 없이 어딜 가노? 아, 여긴데 여보. 글쎄, 감기 걸린다고 식장에서 콜록될래. 엄마 말씀 들어. 네. 아이고, 부드럽기는 개뿔. 성혁은 안방으로 들어간다. 내일부터 날씨가 어떻든 네 맘대로 해라. 하지만 이 집에 있는 동안은 안 된다잉. 아침 7시 대바람부터 가면 좋아하겠나. 자, 우선 아침부터 먹어. 금방 할게요. 저 문디 짜스. 도윤, 웅덩이를 뛰면서 무대를 가로지른다. 어느새 민지의 집이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잠깐. 아, 들어오란 소리는 못하네. 왜요? 그것도 몰라? 결혼식 날은 식장에서나 색실 보는 거야. 일준이 거실로 나온다. 안녕하세요. 그래. 자기께선 그런 미신 안 믿으시죠? 미신이라고 다 틀린 건 아니지? 아니, 남들 다 지키는데 혼자 나서서 어길 필요가 어딨나. 민지는요? 아직 자, 기척도 없어. 자요? 그럼, 짐 싸고 정리하고 다들 꼬박 샜어. 앉아서 장인하고 커피나 들게. 정미가 민지의 방으로 간다. 장모님 가시게요? 어색한 침묵. 커피에 빵을 적신다. 아, 그래, 어떠니? 네, 아, 좋아요. 그런 미신은 왜 생겼을까요? 그거야, 결혼날 아침엔 신부 머리가 복잡하니까. 오시니 뭐니, 안 그렇겠니?
네, 그것까지는 미쳐. 아무래도 신경이 예민해지지. 이런 복잡한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옛날부터 남자들이야 다 그랬지. 하지만 소용없어. 결혼식을 맞는 건 여자들이거든. 그러니 자기들 마음대로지. 결혼식에서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들끼리 온 세상에 신랑 신부의 여부를 공표하는 셈이지. 그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야 물론. 하지만 오해는 마라. 그래도 결혼은 좋은 거다. 암 좋고 말고. 장인께서는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나야 직장 잡느라고 좀 늦었지. 저 사람은 민지보다 약간 더 먹었고. 하지만 나인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이야. 뭔데요? 뭔데요? 글쎄... 결혼 전날 우리 아버지 말씀이 처음부터 꽉 잡아라. 제일 좋은 건 명령하는 거야. 무조건 복종을 시켜. 알겠니? 그리고 바가지 긁거나 어쨌든 화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라. 그럼 정신 차린다. 또 절대로 죽어도 너한테 돈이 얼마 있는지 가르쳐주지 마라. 이거 잡거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래, 난 그 정반대로 했지.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렇게 편안하단다. 명심해라. 이런 일에 남의 충고는 소용없다는 걸. 아, 참 전에 그 농장이 하는 거 말이야. 유튜브 해볼 생각 없나? 네? 아니 그 유튜브로 개인 방송 해볼 생각 없냐고. 아, 저 외삼촌은 별 관심 없지만. 사무실로 책이 한 권 왔는데 말이야. 최신 유튜브 성공 신화라는 책이야. 자네가 한번 읽어봐봐. 난 그 브이로그인지 뭔지 한번 해보려고. 우리 가족의 일상을 찍어서 말이야. 또 그 인터넷 방송 유튜브 얘기예요? 난 또 뭐 둘이 대단한 얘기나 한다고. 아, 이거 성공한다니까. 아니 멀쩡히 TV 있는데 누가 헤드폰으로 그런 거나 본다고. 차, 그럼 대단한 얘기 하세요. 두세요. 난 들어갈 테니. 왜 또 삐져가지고. 민지도 아침 먹어야지. 인사는 전화네만 만나기는 싫대. 네, 알겠습니다. 도윤, 프리주가 자기 집으로 간다. 천천히 웅덩이를 피해 집 안으로 사라진다. 여보, 당신 그 미신 모르지? 뭐요? 옛날 고래적부터 말이야. 결혼 임박한 신랑은 장인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자처 지정을 좀 알아볼까요? 이 결혼이요. 100년을 해로 한다는 이런 큰 경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입니다. 이제 민지와 도윤이가 어느 날 주고받던 대화를 들려드릴 겁니다. 모두들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려 주십시오. 꼭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꿈결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나갔던 때를 말입니다. 아! 저기들 오는군요! 민지가 책을 잔뜩 안고 왼쪽 큰 길로 온다. 아, 안 돼. 집에 가야 돼. 잘 가. 너 우리 집에 있다 올래? 아, 일본어 정말 지겨워. 드라마 봐야 된다고? 커피 프린스? 그거 요즘 공유를 하는 인문에 어떻게 내가? 아, 나 그거 한참 훔쳤는데. 아니야. 곧 고3인데 공부해야지. 그래, 가. 잘 가. 역시 책을 든 도윤이 민지를 쫓아온다. 내가 들어줄게. 됐어. 그래, 잠깐이니까. 잠깐만. 야, 운전을 연습하고 있어. 대충 하지 말고. PC방? 아, 안 가. 뭐? 아, 뭔 노래방을 가. 안 가. 됐어. 잘 가. 너도 표수 잘 됐어. 고마워. 서먹하게 걷는 둘. 도윤이 멈추며 말문을 연다. 너 왜 날 보면 화를 내? 내가 언제? 요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말해봐. 너 1년 동안 너무 변한 거 알아? 난 그게 싫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대로 말할게. 변해? 무슨? 1년 전만 해도 네가 진짜 좋았어. 그래서 뭐라든 지켜봤거든? 물론 소꿉친구니까. 근데 넌 야구에 팔려서 말도 안 하고. 가족들한테도 그런다며?
너 그리고 RCY 들어갔다며. 거기 맨날 몰래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다고. 아까도 PC방 노래방. 꼭 그렇진 않아. 그럼 미니 오피에서 본 건 뭔데? 그건 걔들이 그런 거고 나는 노래만 불러. 핑계. 잘난 척하고 거만해졌대. 여자애들이 다 그래. 네 앞에선 안 그래도 뒤에서 다들 그런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속상해.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시는 거 어떡하냐? 할 말은 해줘야지. 그래, 고마워. 아, 정말 몰랐어. 누구나 완벽할 순 없잖아. 그들은 한두 발짝 내딛다가 괴로운 듯 멈춰선다. 남자는 완벽해야 돼. 그래야 돼. 하지만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 그래. 너희 아버지도 그렇고. 너무 안 되는 법이 어딨어. 미안해. 별 소리 다. 무슨? 정말은 안 그렇다는 거 알아. 사실 뭐 별것도 아닌데. 저기 빙수나 아니면 뭐 좀 먹고 갈래? 그럴까? 둘은 객석 쪽으로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연다. 민지는 몹시 감동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저는 엄마 눈에 빈 싱글 사이즈 하나 주세요. 아, 그거 말고 그 쿼터 사이즈로 엄마는 외계인이랑 아몬드 봉봉 레인보우 샤베트 민트 초코칩이랑 주세요.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 레인보우랑 이거 민트 초코칩? 아, 민트 빼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요. 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요. 요즘 이 동네가 어쨌든 휑한 느낌이야. 신도시가 들어서네 어쩌네 하니까. 자, 맛있게 드세요. 야, 이거 비싸잖아. 아니야, 우리 당선 축한데. 그리고 또 무슨 축한 줄 알아? 아니? 모든 충고해주는 친구가 생긴 축하.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진심 아니야, 넌. 아니야, 잘했어. 고맙고. 이제 두고 봐. 금방 달라질 거야. 믿어도 돼. 그리고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내년에 나 부사관 학교 입대하면 가끔 편지 할래? 그래, 꼭 할게. 사이, 도윤, 민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내가 보내는 편지는 시시해 보일걸? 나야 여기가 좋지만. 여기 일이 어떻게 안 궁금하겠어. 정말이야. 그 군대 가면 폰도 없는데. 그래, 종종 연락할게. 저 사실은 꼭 부사관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뭐하러? 근데 시간 낭비란 사람도 있더라. 그냥 군대를 의무로 2년 가고 농과대학을 가라는 사람도 있더라. 또 외삼촌도 자꾸 늙어가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배나무 농장을 물려주시겠대. 내가 문제지. 아, 진짜? 그리고 네 말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낯선 사람들하고 낯선 공간에서 아우 가기 싫어. 정말 낯선 사람들이 오랜 친구만 하겠어? 그래도 군대는 누구나 가는 거고 대학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결심했어. 안 갈래. 오늘 밤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어. 갑자기? 지금도 결정할 게 뭐가 있어. 아직 졸업하려면 1년이나 남았는데. 고마워. 아까 그 얘기. 내 결점 말이야. 네 말이 맞아. 내 한 가지는 틀렸어. 너 내가 아무한테도 아는 차를 안 했다고? 너한테도? 너 내가 뭘 하든 열심히 지켜봤다며. 나도 계속 그랬어. 항상 너를 생각했단 말이야. 중요한 사람으로. 아, 또 요 사흘 동안은 바래다 주려고 했는데 꼭 뭐가 막히더라고. 어제도 야자 끝나고 벽에 기대서 기다렸는데 그냥 휙 하고 갔잖아. 아, 참 진짜 희한해. 그것도 모르고 난 바보같이. 저기 농과대학이건 직업군인이건 말이야. 만약 너한테 좋은 사람이 생기면
물론 그 사람도 널 좋아하고 성격 같은 것까지도 그게 대학만큼 아니 대학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난 그런데 나도 저기 그래 알아 저기 나 노력할게 달라질게 그러면 너 그래 알아 무슨 얘긴지 알아? 응 안다니까? 잠깐만 내가 바래다 줄게 주머니에서 돈을 찾으며 점점 놀라는 기색이다 아 죄송해요 아주머니 금방 갖다 드릴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 좀 그렇게 됐어요 여기 시계요 금방 올게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5분 안에 올게요 그냥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 가자 이게 됐어 이 멍충아 저기 됐다니까 안 갚아도 돼 손 잡아도 돼? 나 진짜 내가 어쩌냐 미안 뭐해 안 잡고 둘은 두 손을 맞잡고 묵묵히 무대를 가로질러 사라진다 자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린다 예배당 앞자리에 혜경과 성혁의 가족이 그 반대편엔 일춘과 정미의 가족이 자리한다 그 뒤편으로 우리 동네의 사람들이 가득하다 결혼에 대해선 할 말도 많고 결혼식 동안에 생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한 번에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여기 결혼식은 정말 단순하고 짧거든요 이건 훌륭한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라도 인간이 모이면 마음속 깊이 복잡하게 엉킨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왜 눈물이 날까요? 울 일도 아닌데. 아침을 먹다가 터졌답니다. 우리 민지도 같이 먹는데 분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27년 동안이나 같이 먹던 아침도 이제 다른 집에서 먹겠구나.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근데 우리 애기가 갑자기 아침을 더 먹다가 더 못 먹겠어요 이러더니 식탁에 고기를 숙이고 울지 않겠어요. 정말이지 딸을 이런 식으로 시집 보내는 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몇 가지 알려는 줬겠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장님처럼 시작한 걸요. 세상이 다 틀려먹었어요. 벌써 오네? 정미 서둘러 자기 자리로 간다. 도윤이 오른쪽 통로를 따라 내려오기 시작한다. 갑자기 야구부 친구 세 명이 야구복 차림으로 옆에 나타나 휘파람과 괴성으로 놀려댄다. 야, 좋겠다. 야, 이 야구 선수야. 신이야, 잘봐. 자. 그쯤들 해도... 이런 장난이야 어디서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요. 무대에 도착한 도윤은 잠시 하객석을 보더니 움츠린 태 뒤쪽으로 몇 발짝 물러선다. 혜경이 아들이 당한 걸 알아챈 듯 재빨리 일어나 통로를 통해 온다. 야야, 니 와 그나노? 나 어른 안 될래요. 왜 이렇게 됐다 서둘러요? 아, 네가 서둘렀지. 글쎄. 아 글쎄고 절쎄고 니는 이제 어른이다. 엄마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들을라 좀 그만해라. 진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알았어. 민지는 어딨지? 아휴 야야. 아 진짜 놀랬다. 걱정 마세요. 결혼합니다. 그래. 엄마 숨 좀 돌리고. 엄마 목요일 저녁은 꼭 비어놔요. 우리가 배로 갈 테니까 너 왜 우세요? 준비해야죠 아이고 우리 엄마 혜경은 감정을 추스리며 아들의 넥타이를 잘 매주고 귓속말을 한다 그러는 동안 민지는 흰 옷에 면사포를 쓰고 객석을 통하여 무대에 오른다 민지 역시 하객석을 보고는 놀라서 뒷걸음을 친다 미치겠어 표정이 왜 저래 죽고 싶어 아빠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 나 시집 안 가. 쉬, 겁낼 거 없대도. 알겠어. 나랑 그냥 가자, 아빠. 자.
진정하고. 늘 그러셨잖아요, 늘이요. 전 아빠 거라고. 어디라도 가자. 내가 다 할게. 살림도. 어허, 그럼 못 쓴다니까. 겁낼 거 없어. 여보게, 이리 좀 와보게. 자, 네 신랑감이야. 난 자네만 믿네. 아빠. 자, 내 딸을 데려가게. 잘해줄 수 있겠지? 네, 그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지야, 내가 힘껏 노력할게. 사랑해. 완전 사랑해. 그래? 그럼 좀 도와줘. 난 사랑이 필요해. 그래, 그렇게 할게. 영원히. 알겠어? 영원히. 둘은 서로 포옹한다. 무대 감독이 줄에 서기 위해 뒷벽 중앙 단위에 선다. 자자자, 다들 기다린다. 잘 될 거야. 어서 가자. 도윤은 가만히 무대 감독 옆으로 가 자리 잡는다. 민지는 아버지의 팔을 끼고 통로를 통해 나아간다.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위 도윤 군은 신부 최민지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정말 스윗한 결혼식 아니에요? 신부 민지 좀 봐요. 정말 섹시티가 나지 않아요? 물론 나 젊을 때만큼은 못하지만. 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최민지 양은 신랑 위도윤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정말이지, 이렇게 감동적인 결혼식은 생전 처음이에요. 아유, 대견도 해라. 반지와 키스 교환의 절차. 무대는 갑자기 조용해진다. 지금까지 200상 이상 주례를 섰습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일요일 오후엔 산책을 나가고 신경통에 걸리고 손주들이 생기고 두 번째 신경통, 임종, 유선양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훨씬 많은 법이죠. 자, 멘데스 존의 결혼 행진곡을 부탁합니다. 오르간 연주가 시작된다. 신랑 신부는 기쁨에 차서 그러나 엄숙하게 통로를 통과한다. 박수! 박수! 아주들 볼수록 정말 잘 어울리는 한쌍 아니에요? 행복하게들 살아. 그게 최고야. 아, 최고고 말고. 신랑 신부는 객석 앞 계단에 이른다. 그들에게 밝은 조명이 떨어진다. 그들은 객석으로 내려가 즐겁게 통로를 뛰어나간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박이 끝났습니다. 제3막. 무대의 의자들이 보인다. 공동묘지의 무덤들이다. 죽은 이들은 머리나 시선을 좌우로 돌리지 않고 뻣뻣하지 않게 조용히 앉아있다. 그들의 어투는 감성적이거나 우물한 빛 없이 무덤덤하다. 그동안 8년이 흘러서 2023년 겨울입니다. 우리 동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논밭이 많이 없어지고 지하철도 확장되고 새로운 신도시들도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우리 동네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람이 좀 세긴 하지만 위로는 끝없는 하늘에 수많은 구름에 시시각각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모란공원 묘지입니다. 여기 잘 아시는 해경, 그리고 어디 보자, 아, 성가대 지휘하던 하정쌤, 또 준호엄마 생각나시죠? 결혼식 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선학의 딸 태은, 이 친구는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가 그만 급성 맹장염으로. 네,
수많은 슬픔이 서린 곳입니다. 인간은 다 알면서도 좀 채 안 꺼내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다들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인간과 함께하는 영원한 게 있다는 것. 네, 누구에게나 영원한 무엇이 있답니다. 죽은 이들은 우리 산 사람들을 별로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차츰 이승과 연을 끊고 야망도 기쁨도 고통도 사랑도 다 잊고 떨어져 나갑니다. 기다리는 거죠. 느껴지는 뭔가가 오길요. 뭔가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 어머니와 딸, 남편과 아내, 원수와 원수, 그리고 돈과 재물. 이렇듯 중요하던 것들도 여기선 점점 빛을 잃거든요. 그러다 모든 기억이 없어지면 자기가 누군지는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기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사가 갓 만든 무덤을 살피고 있군요. 그리고 여긴 마을을 떠나 일본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장의사가 뒷무대에서 서성거린다. 우산을 든 진이가 힘이 드는 듯 이마에 땀을 닦으며 왼쪽으로 들어온다. 저기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자. 누구였더라? 진이예요. 진이? 금곡동 목화의식장 앞에 살던 민지 언니 사촌 동생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장례식 때문에 왔구먼. 여기 떠난 지 꽤 됐지? 네, 벌써 12년이 넘었네요. 도쿄에서 사업을 하는데 마침 귀국했다 사촌 언니 부고를 들었어요. 가슴 아픈 일일세. 네, 그러니까요. 정말이지. 젊은 사람들 일 치르는 건 야, 싫거든. 이제 금방도 올 걸세. 여긴 사돈 어르신. 돌아가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 맞아. 이분도 이맘때일걸. 헌데 또 이런 휴사를 당하시다니. 제 사돈 처녀예요, 진이. 난 산 사람들이 옆으로 몇 걸쳐요, 지금요. 고마 가만히 있으소. 이분 기억나요. 성가대 지휘자셨죠? 술 주정뱅이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마을성도 많더니만 자살했다네. 화장실에서 목을 맸어. 쉬시들 했지. 근데 그게 어디 비밀이 있나? 그랬구나. 근데 무슨 병으로? 누구? 제 사촌 언니요. 모르고 왔구나. 어린애 낳다 그랬지. 둘째였는데 위로 네 살쯤 된 아들이 하나 있고. 저기 다들 올라오네. 뒷무대 왼쪽에서 중앙으로 장례 행렬이 들어온다. 누가 와요? 제 며느리 민지요. 원철원, 이 친창이 여기까지 오다니. 어쩌다 죽었어요? 해산하다가. 해산? 다 잊어버렸군. 참 전생엔 얼마나 좋았어. 무엇이 좋았어? 잘 생각해보소. 걔 결혼식 때 얼마나 짭짤했어. 졸업식 때 답사를 잘 들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럽디다. 걔만큼 똑똑한 애도 드물다고. 내가 죽기 직전에 걔들 농장에 가봤는데 어찌나 야무지게 해놨는지. 정말 잘 해놨습니다. 죽은 이들은 침묵한다. 이 노래 좋아하는 사순가예요. 들었으면 했는데. 갑자기 우산 사이로 민지가 나타난다. 흰 옷차림에 머리는 뒤로 늘어뜨리고 소녀처럼 하얀 리본을 했다. 민지는 천천히 오면서 죽은 이들을 이상한 듯 보고 약간 얼떨떨해한다. 도중에 멈추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잠시 조문객들을 보고는 해경 옆에 빈자리로 천천히 가서 앉는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어머니? 그래. 안녕하셨어요? 비가 와요. 그래. 금방들 갈 기다. 좀 쉬거라. 몇천 년이 지난 것도 같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아빠가 아시고. 저도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낯이 서러서.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 새언니. 태연 아가씨. 민지는 이상한 듯 계속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본다. 그리곤 조객들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듯 다소 초조한 태도로 해경에게 말을 건넨다. 어머니, 그이하고 둘이서 민장을 잘 가꿔놨어요. 그이도 혼자서 힘들 거예요. 좋은 농장인데. 산 사람들은 이걸 모르겠죠? 그래, 잘 모르지. 작은 산자 속에 갇혀서 사는 건데 한 천년은 된 일 같아요. 애는 낮으면 준호 씨 댁에서 놀아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애가 낮으면 아주머니 댁에 가서 논답니다. 어이야, 그랬니? 네, 아주 재미 붙였어요. 어머니, 이런 기분이 언제나 없어지나요? 제가 꼭 산 사람 같은 기분이요. 기다리라, 꼭 참고. 네. 끝났어요. 가네요. 우산 행렬이 무대를 떠난다. 성혁이 부인 무덤 앞에 와서 잠시 서 있는다.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꽃을 가지고요. 부자분이 꼭 닮으셨죠. 몰랐어요.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어두운 속에서 사는 건지요. 아버님 좀 보세요. 좋은 분이신데 다들 하루 종일 괴로운 일 뿐이죠. 좀 시원해졌네, 비가 오더니. 무대 위에 조용한 침묵이 깔린다. 무대 감독이 나타난다. 민지가 무슨 생각이 난 듯 돌연 일어난다. 어머니, 돌아갈 수 있죠? 저 세상으로요. 전 느껴요. 전 알아요.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농장은요. 잠시 가서 아이를 무릎에 앉혀봤어요. 살아있을 때처럼요. 물론 갈 수야 있지. 돌아가서 일생을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리라. 되죠?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죠? 더러 그런 사람이 있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글쎄, 그만 돌아가이. 그래, 생각하곤 달라. 슬펐던 날 말고 기뻤던 날을 고르면 돼요. 네, 그날이 좋겠어요. 그이하고 둘이서 사랑을 확인하던 날이요. 그럼 괴로울 까닭이 없잖아요. 그 하루를 살 때 자신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이 있을 겁니다. 네? 산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걸 아는 상태고요. 미래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괴롭죠? 꼭 괴로워서만 그러는 건 아니다. 여 있다 보면 알게 된다.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만 생각하고 대처하는 기라. 조금만 더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기다. 하지만 전생의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아는 게 그것뿐인데요. 글쎄, 나중에 후회한대도.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행복했던 날 하루를 골라서요. 안 된다, 카이. 전 그러면 평범한 날로 골라라. 그래도 충분하다. 그럼 결혼 후는 안 되고, 아이 낳은 후도 안 되고. 생일쯤은 괜찮겠죠? 14번째 생일이요. 좋습니다. 2002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시간을 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이요. 좋아요. 그럼 새벽부터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눈이 내린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지난밤에 그쳐서 제설 작업이 시작됐고요. 자, 동이 틉니다. 조명이 차츰 아주 밝아진다. 날카로운 겨울 아침의 밝음이다. 민지는 큰 길 쪽으로 걸어간다. 큰 길이에요! 와, 다 옛날 그대로네. 네, 20년 전 2002년의 모습이죠. 어쩜 어렸을 때 그대로예요. 저기! 우리 집이에요. 저 신축 아파트. 맞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내들 계세요? 네. 모친께서 곧 아침을 지으러 나오실 겁니다. 그래요? 부친께서는 사당을 어디 가셨다 새벽 차를 오셨고요.
글쎄... 모교에서 강연이 있으셨죠. 무대 왼쪽에서 우유 배달부와 신문 배달 앱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침부터 사람 하나 겨우 살렸어. 네? 뭔 사람이요? 저 아랫마을에서 아글쎄 어떤 여자가 술이 고래가 돼가지고 눈더미 속에 누워있더라고. 제불 속인 줄 아는 좋아. 정미가 부엌에 나타난다. 그러나 민지는 자기를 부를 때까지 미처 어머니를 보지 못한다. 얘들아, 은영 민지 일어날 시간이다. 네, 엄마. 어쩜 저렇게 젊으실까 몰랐어. 빨리. 우유 배달원이 큰 길로 와서 일주시댁에 우유를 배달한다. 어서 오세요. 춥죠? 얼어 죽겠어. 얼어 죽겠어. 저희 집 창고는 영하 10도예요. 옷이라도 좀 두둑히 입으세요. 엄마, 내 파란 머리 리본 어딨어요? 아우, 잘 좀 봐. 다 알아서 내놨어. 엄마 화장대 위에 있잖아. 네. 네. 민지. 한 손을 가슴 위에 댄다. 일춘이 큰 길을 오다 신문 배달원을 만난다. 그들의 동작과 음성이 차가운 대기 속에서 차츰 활기를 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어디 출장 좀 다녀오느라고요. 별일 없죠? 아유, 술 취해 얼어 죽게 생긴 사람 하나 살렸어요. 아버지. 일춘은 발에 눈을 흔들어 털고 집으로 들어간다. 신문 배달원은 오른쪽으로 퇴장한다. 여보. 잘하셨어? 그런대로. 여긴? 뭐 별일 없었어. 너무 추운 거 빼고. 우유 참고 영하 10도래. 어쩐지 기가 떨어지는 줄 알았네. 커피 금방 돼요. 여보, 아시죠? 오늘 민지 생일인 거. 약속 안 잊었죠? 그럼. 여기다 준비했어. 예, 우리 이쁜이 어딨니? 아유, 놔둬요. 이따 아침 먹을 때 보면 되잖아. 얘들아, 빨리 해라. 7시다. 이제 안 부른다. 못 참겠어요. 저렇게 젊고 아름답던 분들이 그렇게 늙으시다니. 엄마, 제가 왔어요. 어른이 돼서요. 전 엄마 아빠가 좋아요. 정말 못 보겠어요. 들어가도 돼요? 무대 감독은 짧게 끄덕인다. 민지는 부엌으로 통하는 어머니 왼쪽에 안쪽 문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 14살짜리 소녀의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자, 우리 딸내미 생일 축하한다. 식탁 한번 봐봐. 깜짝 놀랄걸? 정말? 무대 감독에게 괴로운 시선을 보낸다. 도저히. 정미, 민지를 보지 않고 싱크대를 향한 채. 하지만 생일이라도 음식은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야 튼튼하게 자라지. 그 파란 종이로 싼건 이모가 보낸 거고 우표책은 누군지 알겠지. 아까 우유 들여놨다 보니까 누나가 있더라. 우윤이가. 아우, 이 추운데 새벽부터. 애가 참 됐어. 아, 도윤이. 까맣게 잊고 있었네. 밥도 좀 잘 씹어 먹어. 미역국도 쭉 먹고. 그래야지 추위를 안 타지.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옛날처럼요. 벌써 22년이 흘렀어요. 전 죽었어요. 엄마는 손주를 보셨고요. 전 도윤이하고 결혼했어요. 하지만 잠시 이렇게 다시 모였어요. 엄마, 잠시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좀 쳐다보고 있자고요. 저기 그 노란 종이로 싼 거 할머니가 사다 주신 거야. 어때? 마음에 들지? 그리고 이건 엄마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요. 민지, 두 팔로 어머니의 목을 안는다. 정민은 음식 만들기를 계속하면서도 기쁜 표정이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가게마다 온통 다 뒤졌어. 은영이 선물도 있다? 공작 시간에 만들었다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빠도 뭘 사오긴 하셨는데 뭔지 모르겠다. 저기 오신다. 예! 우리 이쁜이 어딨니? 도저히, 저는 도저히 너무 빨라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서서히 사라진다. 몰랐어요. 뭐
모든 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데려다 주세요. 모란공원 제 무덤으로요.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요. 안녕, 세상아. 안녕. 우리 동네도 잘 있어?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째깍거리는 시계도 해바라기도 잘 있어. 맛있는 음식도 커피도 새우도 따뜻한 목욕탕도 잠자고 깨는 것도 아,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이 세상이요. 안녕.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느끼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요. 그러한 사람은 없죠. 글쎄요. 성인들이나 시인들이라면 아마. 이제 데려다 주세요. 민지, 혜경 옆에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사이. 그래, 가보이 괜찮드나? 아니요. 말씀을 드릴까 그랬어요. 산다는 게 다들 장님이더군요. 벌써 날이 괴이네. 저 별 좀 봐라. 괜히 갔었어요. 그니까 그걸 인자 알았는가? 산다는 게 원래 그런 거요? 지 욕심에 아둥바둥 티격티격 괜히 엄한 사람 못 살겠나 그러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걱정 저 걱정해. 니 잘나네 니 잘나네 연병 지랄도 이제. 그려 행복한 생활이란 게 다시 가보니 어때요? 징하게 추잡스럽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야야 애미야 저 별 좀 봐라.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아들이 선원이었잖아요. 별이라면 화엄했죠. 반면 문가에 앉아 별 이름을 외건했어요. 굉장했답니다. 별만큼 좋은 친구도 없죠. 저기 산 사람이 또 하나 오네 그려. 어머나 이 시간에 웬일이야. 도윤, 민지의 무덤 앞으로 다가온다. 어머니, 그이에요. 쉬, 가만히 있어라. 아가씨, 오빠요.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저 깜빡이는 빛이 지구까지 오려면 수백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는 있지만 그의 말이라니까요. 수백만 년이래요. 도윤은 무릎을 꿇더니 민지 발 앞에 엎어진다. 민지야. 어메, 저게 뭔 짓이라? 집에나 있을 것이지. 아가씨, 그래요. 다들 남의 마음을 몰라주는군요. 그래. 그렇다. 무대 감독이 오른쪽에 나타나 한 손으로 검은 막을 잡고 천천히 무대를 가로지른다. 멀리서 시계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우리 동네에선 거의 다 잠이 들었습니다. 몇 군데만 불이 켜져 있군요. 네, 날이겠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합니다. 옛날부터 저 별들은 하늘을 이리저리 오가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아직 정확히 규명은 못했습니다만 다른 별들은 몰라도 이 지구만은 뭔가를 해보려고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게 너무 과해서 16시간이 지나면 꼭 한번 누워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여러분도 이제 쉬셔야죠.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우리 동네 마. 해설 장의사 박정현. 무대감독 강명순, 권희라, 김경주. 성혁, 미성혁. 혜경, 권혜경. 어린 도윤, 이도윤. 어른 도윤, 고승태. 태은 우유 배달원 김태은. 은영 준호 엄마 진이 조은영. 하정 신문 배달원 지휘자 경찰관 송하정. 일춘 최일춘. 정미 류정미. 어린 민지 박민지. 어른 민지 이지숙. 감사합니다.